이데일리 TV입니다. HMM, 카카오, 메리츠화재, KB금융, 한국조선해양, 이오플로우, 나노CMS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는 KB금융, 한국금융지주, 롯데쇼핑, 한세실업, HMM, 카카오, 삼성SDI, 이오플로우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KB금융, 아이크래프트, 신세계, 비덴트, HMM, JVM까지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백광산업 있고요. 아이크래프트, 웅진, 금강철강, KB금융, JVM, 나노CMS, HMM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들을 보니까 뭐 금융주, 보험주, 거기에다가 좀 해운주들도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 있어서 등락을 좀 서로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낙폭이 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끼어져 있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현재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방송사 간의 종목들이 겹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종목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종목이 중요한 시장 흐름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종목 꼽아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걸 좀 선정해 보셨죠? 일단 카카오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웠다가 좀 다소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오늘 뭐 3%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의 실망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좀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50만 원 찍은 이후에 그렇지만 15%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쿠팡이 지금 상장될 것으로 보여지면 관련해서 조금 밸류가 좀 높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올 하반기에 IPO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 모멘텀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맥없이 흘러내린다, 이런 지금 표현이 맞을 정도로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신 분들이건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건 카카오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카카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후속적으로 카카오로 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IPO 얘기 다 알죠. 카카오에 대한 어떤 밸류 논란 다 알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맞물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가치를 갖고 따지느냐, 차트를 갖고 따지느냐를 봤을 때 저는 가치보다는 차트가 우선하다, 수급이 우선하다라고 봤을 때 차트는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일단 이것을 되돌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론 가치를 보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눈을 질끈 감으셔야죠. 일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냉정하게 나름대로 모멘텀 투자를 하신다든지 차트 투자를 하신다면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카오의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은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고를 해보십사,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일부 쿠팡 관련주들도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11일쯤에 상장 예정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1일날 상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카카오 재평가도 이뤄질 수 있고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한 3%대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불가능할까요? 중장기 관점이면 괜찮은 걸로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그 타이밍을 잡으실 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실 땐 타이밍이 필요 없습니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싸게 산다라는 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3% 빠졌으니까 산다라는 것은 시점이고 차트를 노리신다라는 건데, 지금 차트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차트는 매도 사인을 보내고 있지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보유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수익률을 확정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지금 보셔야지. 이게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라는 이름을 지우시고요. 차트에서 이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100에 열의 아홉은 매도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만 색다른 시선이네요. 예. 카카오라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럼 싸게 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카카오라는 이름을 지우고 냉정하게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건 매도 사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결국은 가치를 보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차트와 그리고 모멘텀들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가 있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차트로 봤을 때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MM인데요. 예.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가는 상황에서도 이데일리 이건 뭐 다른 데서도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느냐? 고점을 계속 뚫고 가는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예. 조정을 받을 때는 선뜻 손이 나갑니다만 신고가를 뚫고 갈 때는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물릴까 봐라는 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HMM은 따라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방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언제 어느 시점에 조정이 세게 올 수도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신다라면 분명 달리는 말에 올라타십시오라고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를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죠. 예.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카카오는 제가 매도 사인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52주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가는 HMM에 대해서는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손이 안 나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HMM 같은 경우 이렇게 거듭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족하고 부족한 배가 현재 미국에서 계속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배가 외항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배가 적기에 선적을 내려놓지, 그러니까 물건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배를 빨리 찍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당분간은 물량 부족에 의해서 배의 가격, 물론 버스크선 운임지수라든지 다양한 운임지수들의 변동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무역이 더욱더 활발히 될 것으로 보여지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달리는 말은 올라타지 말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호황이죠. 우리가 HMM과 지금 같이 보셔야 될 것들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들의 강세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1만 3천 원 최근에 조정을 전혀 무색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올 초에 수주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배가 부족하니까 빨리 배를 만들어다오라는 지금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같이 맞물리면서 조선업종의 호황을 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HMM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관성을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조선주들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지만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HMM을 제외하고는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을까요? HMM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물론 종목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HMM이 이끌고 있는 그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건 벌크선이고요. 그러니까 해운주들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벌크선인 펜오션이 먼저 움직이고요. 예.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주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물동량이 움직이는 순서거든요. 거기도 주가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해야 한다. 네,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좀 해보시고 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또 볼까요? 마지막은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롯데쇼핑이 움직일 수 있는 근저는 더현대 서울의 오픈입니다. 예. 더현대 서울이 현재 지금 주말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말마다 여의도가 완전히 들썩거리, 여의도 땅이 들썩거릴 정도로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경을 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억눌렸던 소비가 지금 현재 폭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품관에 사람들이 2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바닥 경기는 지금 상당히 좀 암울하죠.
정말 자영업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임대료 내시기에 버거울 정도로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뭐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소비층들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쇼핑이 이러한 고급 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전반적인 온라인 분야에 대한 진출, 현재 롯데 그룹 차원에서도 진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여타 다른 그룹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형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오프라인에서는 고급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대중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 지금 현재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코로나19 백신도 우리나라도 벌써 3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러한 그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업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저희가 습관처럼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소개했던 그렇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물건을 산다라는 거에 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는 워낙 익숙해지고 너무 편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굳이 버릴 일은 없죠. 그러네요. 이것은 이대로 예. 더욱더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던 온라인 은행도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 명품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좀 두렵죠, 사실. 가서 예, 만져보고 되고요. 대우받고 이런 것들을 또 즐기는 게 명품 쇼핑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그 매력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굳이 호텔에 가서 3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 두 가지를 조금 동시에 잡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 3%대 강세 흐름이네요. 13만 3천 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카카오, HM의 롯데쇼핑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